구독자님, 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망입니다. 아 오늘은 1월 2일 어저께 1월 2일 푹 치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1분인데요. 토요일날 왜 나가냐고요? 12월달 마감도 끝났고 또 무기방편 없어졌는데 왜 나가냐고요? 네 어저께 일단은 1월 2일날 뭐 하루면 됐죠. 오늘 뭐 계약하러 나가는 건 아니고요. 12월달에 정말 뭐 평달 대비 매출이 3배, 네, 한 배도 아니에요. 두 배도 아니고 3배, 3배 이상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고 건수도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일단 12월달에 제대로 가입을 시켜드렸나 고객분들 한 분 한 분 리스트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 다시 한번 살피고 있고 1월달 이제 새해 들어서 어떻게 해서 다시 2021년 한 해 동안도 보호망 어떻게 하면 유튜브도 활성화시키고 저희 조직관리도 잘 운영을 할지 회사 가서 정리하러 그래서 일단은 1월 1일 날 일단은 어저께 푹 쉬었고 오늘부터 다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일까지 출근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달 신상품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전산은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 달 또 무해지 환급형이 없어졌으니까 무해지 그냥 무해지 보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납입기한 끝나면 환급률이 매우 적은 그 무해지 보험이 어떻게 또 변경이 됐고 또 어떻게 상품이 구성이 되었는지 가서 또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지금 회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루 쉬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예, 밥 해먹고 예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좀 많이 힘들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고 사랑해.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녀 애들 3명 키우는데 첫째가 이제 올해 12살이 되네요. 그래서 12살, 11살, 그 다음에 7살. 네, 그래서 일단 아들아들 딸인데요. 애들도 커는 게 성장해 가는 모습 보면은 금방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회사에 나와서 일하면 되겠지만 와이프는 또 집에서 애들 또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네, 그래서 많이 집에 가서 늦게 들어가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항상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죠. 네. 제가 뭐 일할 수 있는 저희 가족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회사에 가고 있는데, 회사 가서 고객 리스트 정리하고 1월 달에 또 좋은 상품 나온 거 제가 실시간으로 또 영상에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무해지 환급형이 10월 달 마감이 돼서 1월 달에는 판매가 안 되는데, 또 1월 달에 무해지 환급형에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어떤 여러가지 신상품 장점이 나왔잖아요. 작년 2020년 1월 달에 일단은 KB손해보험에서 베타적 사용권으로 인해서 손보 최초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라이나 생명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표적항암 약물치료비가 신상품이 새로 나오면서 2021년도에는 또 어떤 신상품이 나올지 일단은 한 회사에서 획기적으로 베타적 사용권으로 인해서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3개월 동안 또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타사에서 또 눈치 보고 손해율 관리하면서 또 똑같이 상품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동종업계 경쟁업체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좀 벤치마킹 하더라고요. 맨 끝에 나온 회사들이 암튼 좋은 상품은 나와요. 기존에 베타적 사용권을 위해서 3개월 판매하는 그 회사보다 아무래도 상품은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오늘 1월 2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많이 있네요. 코로나인데 어디 놀러가나? 그것도 아니고 네 저는 한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차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시 35분인데요. 네. 일단은 어저께까지는 뭐 푹 쉬었고 12월 말날 이제 작년 이제 리뷰를 하자면 정말 막판까지 12월 31일 6시에 신계약 마감인데 이제 마감 이후에 8시, 9시까지 계약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상계좌 입금하고 또 1월 이제 4일이죠. 월요일날 가가지고 또 저희 수급 마감도 하고 또 신계약 이제 목요일날 부랴부랴 이제 가입했던 것도 마무리 줘야 돼서 일단 1월 4일까지는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관리자다 보니까 유튜브도 찍고 그 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계약도 해야 되고 저희 조직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 스태프들이랑 실장들을 좀 더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제 영상 보시고 생각 있으신 분은 딱 21년도 딱 10명만 뽑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뽑을 예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데 대면 만나는
대면 조직은 설계사들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비대면이고요. 그리고 뭐 계약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월 신계약 100만 원 이상 제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경력직만 뽑아요. 신규 보험 설계사분들 제가 이제 관리하거나 교육할 시간이 없어서 경력 설계사만 뽑고 있고요. 적어도 뭐 3년 이상 되신 설계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 보험 영업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만날 고객이 없다, 아니면 신규 고객이 없다, 그런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뭐 하루에 수십 명저 보험 문의가 오니까 저나 아니면 저희 스태프분들 뽑고 있으니까 제가 뭐 DB 예, 무한대로 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험 정말 접있고 가입하실 분들 제가 조인해 가지고 네, 계약 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신규도 안 뽑고 딱 3년 이상 경력 되신 분들만 뽑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왜냐면은 저 유튜브 보험학 믿고 상담 의뢰하고 가입을 원하시는데 또 어설픈 설계사들 해주면 저 제가 오히려 반대로 신뢰가 깨지고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력 이상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설계사분들만 뽑고 있으니까 딱 10분 뽑을 거예요, 올해에는. 그래서 그분들 최소 저희 작년에 오신 분들 거의 지금 최소 저번 달도 그랬지만 최소 제일 못하신 분이 100만 원 이상 찍었어요. 예, 손해보험 100만 원 이상이면 건수가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게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분들 1년 지나잖아요, 억대 연봉이에요, 억대 연봉. 정말이에요.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 보망이 꼭 사람 예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억대 연봉 찍을 수 있도록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무슨지 아시겠죠? 예, 모집 공고 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차피 올해에도 좋은 설계사분들 만나서 저도 양성을 해야 되고 저 또한 예, 조직이라면 건달도 아니고 저희 사업도 확장을 해야 되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 유튜브에도 투자하고 좀더 구독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만들 수 있도록 컨텐츠 좋은 정보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항상 머리 짜 예, 싸매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 좀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킬 거고 또 저희 FC님들, 실장님, 팀장님들, 스태프분들 네, 좀더 양성을 시켜서 같이 보호만 가족들 정말 알차게 네, 꼭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복리후생도 괜찮아요. 중식 제공 해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뭐 3월 달에 또 많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보험 이슈가.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네, 씨를 많이 뿌리고 또 농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일단은 뭐 작년에 뭐 많은 분들이 뭐 뜨거운 관심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1년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